전부터 해보고 싶은 게 있었다. 목적지를 미리 정하지 않고 발길 닿는 대로 아무 데나 가고 아무 때나 멈추고 아무거나 먹는 것이다. 나는 항상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생각에 구경할 곳, 잠잘 곳, 촬영할 곳등 거점 배열과 스케줄상 공백이 없도록 일정을 빡빡하게 신경 썼었다. 물론 이런 극한의 효율을 위한 설계도 재밌지만 때로는 피곤하고 중간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특정 장소가 마음에 들어 더 머물고 싶어도 다음 일정에 쫓겨 떠나는 일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철저히 아무 생각 없이 움직여 보도록 하겠다. 이름하여 무지성 캠핑이다. 기존에는 60리터 툴레 버선트 배낭과 탑박스를 활용했었는데 탑박스와 배낭 사이에 공간이 적어 움직임이 제한되고 숨쉬는 것도 불편했다. 더큰 트렁크가 있다면 배낭을 뺄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트렁크가 크면 평소에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벼우면 좋겠다. 그리하여 나는 조건에 맞는 가볍고 용량이 크며 탈부착이 쉬운 제품을 찾았고, 이번 무지성 캠핑에 활용해 보려고 한다. 내가 선택한 것은 로브 방수백이다. 사이즈는 50리터, 80리터, 90리터 등 다양하고, 재질은 TPU로 방수성이 좋아 텐트나 도마, 신발 밑창 등에 사용된다. 나는 80리터를 선택했다. 망사 재질 외부 수납 포켓에는 어깨끈과 물티슈를 넣었다. 반대편에는 탄성끈이 있는데 바람막이 같은 가벼운 것을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입구는 지퍼가 아닌 자석식으로 개폐되는데 이게 의외로 편하다. 가장 부피 큰 침낭을 먼저 넣고, 지금까지 별 활약이 없던 은박돗자리와 방수천을 챙겼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번 캠핑에서 그들의 활약이 컸다. 불행히도. 베개. 조난당했을 때 튜브나 물저장 탱크로 쓸 수 있다. 쿠커. 안에는 스토브와 가스가 들어있다. 컵. 늘 그렇듯 컵스프와 초콜릿이 들어있다. 비상식량이다. 텐트 폴대와 팩. 의자. 더 편한 걸 쓰고 싶은데 보통 편한 건 부피가 크다. 프라이팬. 무기도 되고 방패도 된다. 조명. 벌레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 조명용 삼각대. 촬영용 삼각대. 로브 방수백의 특징 중 하나는 공기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짐을 다 싸고 에어홀을 연 뒤 가방을 마구 공격하냥 크기가 줄어든다. 못생겨진다. 방수백이 잡아먹은 물건들이다. 매트리스와 텐트는 결국 넣지 못했다. 매트리스는 외부에 따로 결속하고 텐트는 배낭에 넣었다. 버선트보다 작은 일반 배낭이다. 비옷도 넣었다. 쓸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 바이크에 방수백을 결속해야 하는데 가로로 할지 세로로 할지 그것이 문제였다. 가로는 방수백과 내 몸과의 거리가 멀어 편한 반면 공기 저항이 클 것이다. 세로는 공기 저항이 적지만 몸과의 공간이 없다. 작지만 배낭도 메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불편할 것 같다. 정답은 모르지만 일단 세로로 배치했다. 매트리스는 그냥 올리기엔 높아 바늘 옆으로 펼쳤다. 짝수가 아니라 마음이 불편했다. 잘했다. 결속은 정답이 없다. 바이크마다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는 탑박스용 프레임을 활용했다. 먼저 고리 안에 버클을 넣어 매듭을 짓고 반대편도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로브 방수백용 스트랩을 따로 판매하니 필요한 사람들은 추가 구매하면 될 듯하다.
말로 하면 간단하지만 비스듬하게 주차된 바이크로 인해 방수백이 자꾸 미끄러지기도 하고 상단의 결속한 매트리스도 자꾸 탈출하려고 한다. 땀이 났다.